최근 출시한 베리뉴 티볼리, 티볼리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 새 모델에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승 구간이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되어 있어서 디테일한 내용까지 뭐 자세하게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조진 상황에서 차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한 베리뉴 티볼리, 기본적으로 승차감은 전에 비하면 상당히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더해져서 좀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이 좀 더 더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가장 먼저 드네요. 이전에는 약간 좀 차체 앞쪽보다 차체 뒤쪽이 약간 좀 튀는 느낌이 강하고 그런 느낌들이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 경우에는 앞바퀴 굴린 모델인데도 뒤쪽 움직임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물론 이게 세련되고 막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투박한 느낌은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좀 쌍용차 특유의 느낌이기도 하지만 그런 특성들이 과거 쌍용차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차체 위아래 방향 움직임이 이전보다는 잘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여유있는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단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안정감이 더 높아졌다는 점은 분명하게 느껴지고요. 티볼리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부분은 바로 새로 만든 1.5L 터보 엔진입니다. 이전 티볼리에 올라갔던 1.6MP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는 조금 아쉬움이 큰 출력을 내는 그리고 토크 면에서도 좀 아쉬워서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도시주행에서나 어울리는 그런 특성을 냈는데요. 그 1.6MPI 엔진과 비교하면 성능이 많이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가속감도 뚜렷하게 향상이 됐고요. 엔진 회전수 올라가면서 힘이 나오는 느낌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좋아진 점이 최대 토크가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나오도록 조율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주행하면서도 고르게 가속감이 탄탄하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에서 전 티볼리 가솔린 엔진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덜어낼 수 있는 운전을 조금 더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로 상당히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차가 스포티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시원시원한 출력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쉽지 않을 정도의 힘을 낸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기대보다 못 미치는 가속을 냈던 이전 티볼리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전자의 의도를 조금 더 잘 반영해주는 그런 가속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좀 더 좋아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서스펜션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엔진의 세팅도 약간은 좀 묵직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페달 반발력도 약간 묵직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조작하는 데 따라서 엔진이 반응하는 것도 상당히 묵직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응 자체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니죠. 변속기 특성과도 좀 맞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IGN 6단 수동 기능이 있는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 이 변속기는 뭐 말 그대로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교적 무난한 성격의 변속기입니다. 변속 자체가 뭐 번개같이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느리지도 않고요. 약간 좀 뜸을 들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크게 운전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수동 변속 모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도 계속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은 이전엔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직진할 때에도 스티어링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적당한 차분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가운데 부분에서 약간 좀 무딘 경향이 있지만은 그래서 완전히 둔한 건 아니고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름이 좀 큰 휠을 달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편평기 때문에 생기는 노면 진동 전달이 조금 더 또렷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은 스티어링을 통해서 전달되는 앞바퀴 쪽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엉덩이로 느낄 수 있는 자체 뒤쪽이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요. 차의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꾸준한 진동들, 특히 차체 앞쪽에서 스티어링 휠을 통해 올라오는 앞쪽 진동보다 엉덩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뒤쪽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좀 더 크게 느껴지고요. 이런 진동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리프트 이전 티볼리에서 좀 자질구레한 움직임이 지나치게 많아서 피곤했던 거와는 좀 많이 차이가 있고 뭐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소음 특성에서는 앞서 나왔던 코란도와 약간 좀 비슷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소음들이 뒤섞여서 중화가 되고 상쇄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서 뭔가 차가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소음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특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뿐이지 소음 자체가 작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행 중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사이드 미러와 A필러 윗부분에서 나는 소음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는다 뿐이지 소음 자체가 아주 작은 거는 아닙니다. 물론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다른 소음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고요. 급가속을 했을 때 내는 이런 소리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특정한 부분들의 소음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노멀 모드, 스포트 모드, 그리고 윈터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노멀 모드와 스포트 모드를 번갈아가면서 쓰게 되어 있고 필요할 때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윈터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설정이고요. 막상 몰다 보면 노멀 모드와 스포트 모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또는 다른 쌍용 모델들과 큰 차이가 없는 특성이고요. 스포트 모드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동전속기를 수동 모드로 놓고 적당하게 조절해가면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이제 춘천 쪽으로 향하는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약간의 커브들이 골골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체 움직임이 고속도로 달릴 때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직진 안정성 좋았던 것만큼 코너에서도 비교적 차체의 롤링이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체 앞 뒤쪽도 정도 접지력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방향대로 잘 나아가주고요. 이런 특성을 보면은 확실히 서스펜션 튜닝 숙성을 잘 시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고속도로에서 느꼈던 것처럼 승차감 부분에서는 진동 특성만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평소에도 저처럼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운전하는 분들은 이전 세대 티볼리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차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베리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들은 많이 누그러져서 불필요한 진동 그리고 자극들이 많이 사라지고 비교적 정제가 잘 된 편이어서 페이스리프트 이전 티볼리 볼 때와 비교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적게 느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티볼리도 그랬지만 ADS 기능이 차급이나 가격대에 비하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ADS 기능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다른 모델에서는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까지 비교적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차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티볼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와 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실내 대시보드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제쳐놓고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상위 모델의 기본 또는 선택으로 들어가는 풀 LCD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기 좋고 쓰기 좋습니다. 물론 세련된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에 찾아가기 쉽고 편한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이 정도 차급의 이 정도 가격인 차에서 이만한 장비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역시 티볼리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 장점을 페이스리프트 후에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섬세함은 아직 부족합니다. 주행 질감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쌍용차들에서 느꼈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앞서 나온 코란도에서도 그랬지만 새로 나온 베리뉴 티볼리에서도 특히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아쉬운 측면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티볼리에서 디젤 엔진 대신 가솔린 엔진을 선택을 했을 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의 여유라든가 어떤 더 차를 모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부분들 그렇게 아쉬움이 들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가솔린 엔진 모델을 선택을 하면서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상당한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젤 엔진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은 가솔린 엔진 모델을 선택을 하더라도 힘이 딸린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제 그런 느낌은 이제 갖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차가 된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고 그런 변화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은 센터 페시아 부분인데요. 쌍용차답게 뭔가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상당히 커진 부분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터치 스위치들이 비교적 여유있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시원시원해서 보기 좋고요. 그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공조장치 부분들도 버튼이 상당히 커서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고 조작하기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공간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풀 오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열선과 통풍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위아래로도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위로 끌어올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 같은 걸 좀 더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기어레버 앞에 있는 수납 공간이 폭도 좁고 길도 짧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디자인의 묘를 살렸다면은 좀 더 실용성 높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피부에 와닿는 편의 장비들은 뭐 티볼리에선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장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되고 쓰기 편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대시보드 형태가 달라지면서 동반석 쪽 앞쪽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송풍구에서 센터페시아를 가로지르는 부분 쪽에 트여있는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글로우박스 덮개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글로우박스 열어보면은 안쪽 공간도 더 넓어진 거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페이스리프트와 더불어서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에 좋다라고 느낄 또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느낌이 좋습니다. 시승을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